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 시사대담에는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전 통일연구원 원장을 지내셨고 지금은 대수장의 전략위원장으로 계신 김태우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요즘에 이렇게 북한 문제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김여정 씨가 저렇게 날뛴다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은데. 네. 눈 안에 뭐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 북한 전체로 봤을 때 북한이 하는 짓거리는 지금 사실 깡패 국가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죠? 이따가 뭐 더 자세히 또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만 이제 일단 거론하신 게 왜 김여정이 저렇게 날뛰느냐. 예. 지금 이 남한을 압박하는 대한민국을 압박하는 일에 있어서 김여정을 앞장세운 데에는 상당히 국내 정치적인 동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내에. 예, 저는 하여튼 그렇게 봅니다. 이게 백두혈통으로 제대로 지금 자리매김하는 사람은 김정은, 김여정 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백두혈통이 다스리는 이 권력세습 국가 체제, 이 체제를 확고히 심겠다. 이런 상당한 이 정치적 꿈을 가지고 김여정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김여정 말 한마디를 하면 장금철 통전부장이 뒷받침을 하는 성명을 내고 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말 떨어지니까 나흘 만에 북한 군대가 나와서 그 폭발을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과 통전부도 다 김여정 밑에 머리를 조아리는 이런 소위 이 확고한 2인자 자리를 굳혀주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 뭐 비슷한 정치적 동기지만 이런 그 악역을 담당하는데 김여정이 이렇게 독한 얘기를 품어내는데 김정은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네. 예, 김정은은 가만히 뒤에 있어요, 지금. 이거는 앞으로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되고 북한이 원하는 걸 다 이렇게 들어줄 나라는 미국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미국하고 협상에 대비해서 자기 이미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영악한 선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죠. 그럼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통상 이제 이렇게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그 권력자가 이 좀 건강할 때는 2인자를 안 세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간에는 그 김정은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일단 그것은요. 김여정은 김정은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하에서.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김정은한테 어떤 일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누군가 2인자 행세를 해야 된다면 그건 김여정일 수가 있는데 살아 있는 동안에 김정은에게 도전할 수 있는 상대는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거는 뭐 여성이라고 하는 특징도 있거니와 북한은 우리보다 더 가부장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성이 수령이 된다는 거 사실 이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들이 있는 거고 아직 뭐 나이 지금 33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전폭적으로 믿을 수 있다. 예, 그게 지금 전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니까. 예. 그럼 우리 옛말에 뭐 그래도 그냥 믿을 거는 네. 뭐밖에 없다. 네, 네, 그런 식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도 이렇게 막 압박을 하고 이런 걸 보면은 모든 그런 행위 뒤에는 좀 경제적인 그런 동기나 이런 부분이 좀 강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네. 김 박사님 입장에서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히 강하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지금 가장 다급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저는 이 세 가지 정도를 꼽습니다. 이게, 두 가지는 지금 수십 년 동안 불변의 전략 목표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경제, 이 세 가지가 북한으로서는 갈급한 목표다, 대남 목표다, 이렇게 보는데, 앞에 첫째 한 가지는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한미동맹이 있는 한에는 남침도 어렵고 적화통일도 어렵고 6.25전쟁 때는 사실 눈앞에 다가온 적화통일 기회를 미군이 개입해서 가로막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한테는 저게 한이 맺혀 있는 거거든요. 이건 불변의 전략 목표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생긴 전략 목표가 핵 보유 기정사실화 아닙니까? 어떻게든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인정받고 그걸 깔고 뭉개고 현상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사실 경제 제재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죠, 분명히. 외화 고갈도 우려되고, 뭐, 대외 교역은 뭐 현저하게 줄은 것이고요. 그래, 이 세 가지가 가장 갈급한 문제인데, 당연히 이번에 대남 조치에는 경제 문제가 그게 포함이 돼 있죠. 돈줄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한 가정도 그렇다면 돈줄을 재면은 네.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운데, 지금 이렇게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환 보유고나 이런 문제를 미루어 보면은 상당히 그 평양 시내도 좀 이렇게 압박을 많이 느낀다는 건 근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북한 내부에 좀 상당히 어려운 경제적인 그런 공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는 북한 경제 문제를 직접 뭐 들여다보거나 연구를 해보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우리 국방연구원이 있을 때도 북한의 소위 왕정경제, 예. 군궐, 김정은이 다스리는 궁궐에서 필요한 외화만 해도 최소 1년에 한 5천만 달러 이상 쓸 것이다. 이제 뭐 그런 추측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이 말라간다면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게다가 지금은 북한이 계속 이 WMD, 대량 살상 무기를 계속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외화가 굉장히 필요하죠. 여기저기서 조달해야 될 게 다양히 많이 있을 거니까요. 근데 옛날에는 뭐 그래도 노동자 파견도 있었고 뭐 네, 지금 다 밀 예. 그 밀매나 이런 예, 부분도 있었고 예. 했는데 예. 지금은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 제재가 좀 허술한 면도 있는 점도 있지만 아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살림을 꾸려가나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남쪽으로부터 들어오는 외화도 사실 끊겼고요. 예. 개성공단 금강산도 끊긴 상태고. 그래서 지금 이번 이 남쪽을 향해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이 언저리에는 그 배경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목적이 다 들어있다고 보는데 그중에 분명히 한 가지는 경제적인 이유가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행패를 부리는 거에는 남쪽을 향한 행패도 있지만 일종의 이제 재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그런 행패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좀 넓은 시각을 항상 많이 보셨으니까, 그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이 행패를 어떤 식으로 대할 것으로 봅니까? 예. 전체를 다 이제 놓고 한번 평가를 해보면, 한국이, 북한이 원하는 대로, 대북 경제 제재 우리는 개의치 않겠다. 유엔 제재 개의치 않겠다.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밀착해서 협력하겠다. 만약 한국이 이런 스탠스를 취해준다면 북한은 그 세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하는 것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예. 그 한국의 입장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그렇게 하면 한미동맹은 자연적 삐그덕 소리를 내겠죠. 뭐 아예 그냥 쉽지가 예. 않을 것 같은데. 예, 뭐 미국은 지금까지도 비핵화 진전과 비례해서 남북 관계를 진전시켜야 한다. 이게 지금 기본 입장이거든요. 예. 그걸 어기고 한국이 우리 민족끼리로 뛰어갔을 때 한미 동맹이 이완되는 거는 그건 불보듯 뻔한 일이거든요. 예. 그럼 두 번째로 그렇게 하면 한국이 지금 북한 핵을 북핵에 대해서 어떤 시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사업을 벌려나가면 이건 북한 핵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게 북한이 원하는 핵 보유 규정 사실화에 그대로 기여를 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유엔의 대북 제재 틀이 흔들리겠죠. 예. 예, 그게 누수가 생기는 것이고 이 레짐, 이 생션 레짐 자체가 흔들리는 현상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다 한국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2018년에 김여정이 뭐 평창올림픽 얘기를 시작으로 참 남쪽에 대해서 미소를 보내면서 평화 공세를 펼쳤을 때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저거는 대한민국을 이용하는 것이다. 훤하게 눈에 다 보였어요. 결국은 드러난 거죠. 예. 한국을 이용하기 위해서 평화 공세를 펼쳤고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 평화 공세를 펼친 거는 절대로 아닌 거죠. 그럼요. 예. 그럼요. 절대로 아닌 예.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은 사실 예견이 된 일이고 충분히 예견이 된 거고 예, 중간에도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글로 말로 우리들은 사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속도와 방향으로 한국 정부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한국 정부로서도 그렇게 되면 미국하고 동맹을 파탄낼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짜증을 내고 분노를 폭발시키고 남한을 때리는 거죠. 예.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들으면서 언뜻 든 생각은
만일 이제 북한 속도에 맞춰서 대북 제재나 이런 부분들을 유엔이라든지 미국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집행을 했을 경우에는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역을 가지고 사는 국가인데 네. 당장 그 뭐 교역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이익이 엄청나게 주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북한 속도로 우리 정부는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아마 교역이 줄어드는 문제를 크게 큰 변수로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것 같으면 지금 탈원전을 합니까? 그렇죠. 예.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것 같으면 이 어려운 시기에 세금을 올립니까? 예. 경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세금을 올립니까? 예. 그러나 지금 목표가 많이 거두어서 많이 풀겠다. 교역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손해본다. 그건 아마 큰 변수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 한미동맹이 파탄돼서 흔들리면 안보가 흔들린다.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촉발된다. 뭐 이런 그 민심의 동향을 아마 경계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 여러 가지 그런 변수 가운데 우선순위로 따지면 경제 문제는 뭐 거의 그렇습니다. 우선순위에 굉장히 하순위 같아요. 예. 예. 경제를 걱정하는 정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정책을 펼칩니까? 그럼 이제 트럼프는 이제 재선이 이제 곧 이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상당히 상황이 좀 어렵죠. 어렵죠. 어려워졌죠. 예.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전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진 거죠. 예. 뭐 트럼프를 맹렬히 지지했던 사람들도 걱정하는 소리 하는 걸 제가 조금 들었습니다. 예. 그 정도래. 예. 그러면 이제 미국은 재선 가도에 가는 동안에는 크게 신경 쓸 여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럼 북한 문제를? 미국 아까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예. 이제 물으셨는데 아마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요. 그 예. 대목은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가 악화되고 그걸 다시 거론하는 것이 자기 재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국민들한테 생색을 내는 대목이 뭐냐 하면 봐라 내가 일단 북한의 핵실험을 중단시키지 않았느냐. 그리고 일단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ICBM 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는 일단 중단시키지 않았느냐. 이게 내 공로다. 이제 이걸 국민들한테 생색을 냈는데 북한 문제가 악화되고 이게 뭐 다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뭐 장거리 미사일을 쏘는 상황이 오면 지금까지 했던 자기가 성과로 내세웠던 것이 다시 다 도루묵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사태에서도 트럼프가 트위터를 내보내면서 한마디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자세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을 우리가 알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중국을 생각할 겁니다. 지금 북한이 저렇게 하고 있는 행패를 부리는 저 그림은 중국하고 교감 없이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큰 그림을 보면 이 아시아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 결속해서 소위 구사회주의 블록을 형성해서 중국이 이제 중심 세력이 돼서 서방 세력에 대항하는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 북핵 문제 해결은 더 어렵거든요. 중국이 절대로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압박을 가하지 않습니다. 북한 핵이 미국을 혼내주고 한국, 일본을 혼내주는 소위 이 블락 대 블락 세력권에서 자기들이 전략 자산인데 그러니까 이중 플레이 하잖아요. 겉으로는 뭐 유엔에서 북핵이 반대한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외교적인 얘기고 뒤로는 밀무역 도와주고 북한 정권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중 플레이. 저는 그걸 이 핵공모라고 부릅니다. 뉴클리어 클루전이라고 제가 표현을 아예 하고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예. 핵공모. 그렇게 싸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얼마 주고 그냥 예, 예. 연명시키면서 예.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이번 그림에도 미국은 아마 중국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게 아마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떻든 간에 저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계속해서 조심조심해서 끌어가는 그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 예, 뭐 핵실험하고 ICBM 쏜다는 얘기만 안 나오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끌고 가겠죠. 문정부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 참 우리 문재인 정부는 지금 오늘의 딜레마를 사실 자초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참 제가 오늘 그 문화일보 칼럼에서도 이 얘기를 살짝 언급을 하긴 했는데 지금 북한이 이렇게 깡패 같은 행패를 부리고 정말 주권국가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될 얘기들을 함부로 막 하는데 계속 우리 정부는 머리를 조아리는 거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이 북한한테 무슨 죄를 졌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죄 지은 게. 북한이 우리를 침략해서 6.25 큰 참 전쟁을 일으켰고 이후에도 계속 도발을 했고 우리는 좀 먹고 살기가 좋다는 이유로 북한을 도와주려고 했었고 사실 우리가 죄 지은 거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배신감을 느낀다. 복수하겠다. 참을 만큼 참았다. 도대체 뭘 참았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아마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북한과 접촉을 하면서 분명히 국민한테 알리지 않는 어떤 미략 약속 같은 걸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약속이나 예. 미략이나.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도대체 무슨 약속을 어떻게 해줬길래 이렇게 빚쟁이 쫄리듯이 쫄리고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꽁무니만 빼는 것이냐. 예?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도 딜레마 아닙니까? 그죠? 애초에 그러니까 이루지 못할 얘기들을 함부로 앞질러서 하고 이런 걸 안 했어야 되죠. 충분히 뭐, 가능한 이야기. 예, 마치 뭐 평화가 곧 온 것처럼 얘기하고 북한이 북한 핵 문제가 마치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표를 얻고 그렇게 해서 예? 국민들 지지율을 얻어내고 그래 그게 정치가가 하는 행동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그건 스테이트맨이 하는 게 아니라 폴리티션이나 꾼들이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도 우리 말씀 나눴지만 우리 정치 수준이 참 한심하다는 거죠. 네. 그럼 한국사에서 보면 뭐 항상 민초들은 늘 어려워지면 일어섰고 네. 기본적으로 뭐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항상 민초들 덕택에 사는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다만 산업화 시대만 좀 전략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잘 네. 나라를 이끌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러면 청와대 사람들도 대단히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딜레마죠. 상당히 어렵죠. 당혹스럽고 네, 어렵죠. 이리 하려고 하네 네. 이렇고 저렇게 하려고 네. 하네 저런 그런 상황이었네. 네. 조금 전에 아마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걸로 제가 뉴스에 썼는데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번지수가 틀렸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김연철 장관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끌고 가는 남북관계 그림대로 그냥 충실히 그냥 일하는 사람인데 그냥 뭐 하수인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뭐 그냥 시켜주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럼 원래 뭐 선골 출신도 아니고.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저 공동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로 폭파하고 하는 그 연락사무소 업무 자체가 통일부 소관이니까 책임의식을 느낄 수는 있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잘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사의를 표명할 수는 있는데 그 사이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해야죠. 내야죠. 남북관계에서 핵심적인 창구 역할을 한 사람이 뭐 대통령은 뭐 선출직이니까 사의를 표명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 이건 번지수가 많이 틀렸다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어쨌든 정의용 씨는 뭐 참 생명이 길기는 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